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때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영향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은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이번 요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가르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 가진 성도가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분명하게 자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35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씨와 그리고 꽃과 나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씨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42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그랬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했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는 대단히 보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셨을 때그 원형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전혀 엉뚱한 몸이 아닙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제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몸이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 온전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의 몸,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을까?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세상에 사는 동안 100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 몸이 죄에 여전히 묶여 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무너지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었던 그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우들과 대화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아이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장애아를 둔 부모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고쳐주시나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무슨 대답을 드려서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의지해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것보다 병을 가졌을 때 오는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몸이 병들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상하고 또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다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몸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겼다고 늘 열등감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몸의 부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나 또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는 사망을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55절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초라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슬퍼지고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약해지냐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양육해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을 안내하고 예배 드리는 생활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이 조금 자라면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직분도 주고 교회 봉사도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 돕게도 하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늘 조심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거의 금기어처럼 입에 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들으면 아, 예수 안 믿겠다고, 아,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다면 아, 그러면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싫다고 그렇게 나올까 봐 조심조심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정도의 시험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세례받기로 결심할 때 죽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순교할 믿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뺏기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에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곧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7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깊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47살에 순교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강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성숙한 판단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순교하셨을 때 주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나의 다섯 가지 소원입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첫 번째 대지 설교를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 설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고 가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순교의 신앙, 진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구설수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까? 왜 지금 이때의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디드리트 본회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비로소 그때만 순교의 신앙, 죽음으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만 진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로 이 고백이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중국의 워치만 니가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는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죽은 자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거기 주방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죽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치만 니,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워치만 니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 믿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뭐 자연재해나 또는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문제뿐만 아니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뜬구름처럼 무슨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니까. 부활의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고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답은 물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일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 주일이었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영상으로 그 아이들이 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날 예수 동행 일기에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게임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게임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는 거 물론이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매일 일기를 쓰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한번 참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실까? 물론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옛날처럼 그저 교회나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순교의 신앙, 그 신앙이 가능해지는 바로 부활의 믿음, 제가 분명하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